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묘황혈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묘황혈령. 묘황혈령. 이 묘자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고양이 묘. 이 항자는 목 항자입니다. 목, 사람은 목. 이 현은 달현자입니다. 달현.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매단다. 그런 뜻이죠. 달현. 이 령자는 방울령자입니다. 방울. 그래서 이 묘황혈령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단다.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단다.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었다는 내용의 동물우화입니다. 동물 이야기 중에서 동물우화에 속하며 묘두혈령이라고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의 유래담이기도 하고 또 치우담에 속합니다. 또 치우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치우담. 치우담을 보시겠습니다. 치자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을 치예요. 어리석을 치. 우. 이 우자는 만날 우자죠. 만나루, 만난다, 뭐 당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만나루, 담. 담은 이야기 담입니다. 이야기 담. 그래서 치우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치우담은 이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중심으로 한 설화입니다. 조선시대 1530년 전후의 문신 송세림이 편찬한 엄연순에도 수록되어 있고 또 1678년 홍만종이 편찬한 순우지라는 책에 묘황혈령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집니다. 전해집니다. 또 근대 이후에 신문이나 잡지, 교과서, 기타 문헌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자주 잡히자 견디지 못한 쥐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쥐들은 서로 지혜를 짜내서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을 궁리하였지만 크게 신통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새양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묘화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 놓으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 것이므로 쥐가 고양이를 미리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쥐들은 모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감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쥐가 누가 고양이에게 가서 그 목에다 방울을 달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우지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대체적인 줄거리와 함께 묘황혈령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없으면 헛된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헛된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우리나라, 그리스, 인도, 몽골 등
넓은 지역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자료인 고대 그리스의 우화집 이솝 이야기에 실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서사적 합치점이 많은 우리나라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1530년 전후의 엄연순, 1678년 순호지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이 상당히 오래된 설화입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 교과서나 신문, 잡지, 기타 문헌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비교 문학적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고 또 무엇보다도 속담의 근원을 밝히는 설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의를 이르는 말입니다. 쥐가 고양이의 습격을 미리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을 의논하였으나 실행 불가능으로 끝났다는 우화에서 유래합니다. 묘왕 현령과 비슷한 성어에 또 묘두 현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묘두 현령이라는 말도 있고 또 탁상 공론, 지상 병담 이런 말이 있죠. 묘두 현령 보시겠습니다. 묘 두 도현령 묘왕현령하고 비슷합니다. 이 묘는 고양이 묘자예요. 방금 하셨죠? 묘는 고양이 묘. 이 두만 다르죠? 두는 머리두자입니다. 머리두. 현 달현, 령, 방울. 묘왕현령은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것인데 묘두현령은 고양이의 머리에 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논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탁상공론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탁상공론, 탁상공론. 탁상공론. 이 탁자는 높을 탁자입니다. 높을 탁. 뭐 책상 그런 뜻도 있어요. 높을 탁, 책상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상, 윗상자죠. 공, 빌공, 헛되다 그런 뜻이. 빌공. 론, 의논하다 그런 뜻이죠. 의논하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의논한다. 쓸데없는 의논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의논을 한다.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지상병담이라는 말이 있죠. 지상병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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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종이지자입니다. 종이지. 상은 윗상자지요. 윗상. 병은 군사. 뭐 그런 뜻이. 군사. 군사라고 그러면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이 병자에는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담은 이야기담, 이야기 논하다, 뭐 이야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종이 위에서 전쟁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종이 위에서 전쟁 이야기를 한다. 전쟁을 실제로 해야지
종이 인해서 전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로만 전쟁하는 거예요. 말로만 전쟁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헛된 공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 묘왕현령이 사용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공약이 묘왕현령 같아서 시민들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의 창업 아이디어는 묘왕현령으로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속적인 묘왕현령이 팀원들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